들깨가루에다 볶다가요. 지금 찐 감자 넣었어요. 여기다가 토마토. 표고 좀 들어갔고요. 조금만 들어갔는데,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 좀 넣어가지고, 아침에 한 끼로 그냥 간단하게 먹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끼를 준비했답니다. 다 끓었어요. 저는 여기다가 감자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, 밥이 지금은 이제 이거 하나가 식사가 되는 거죠. 준비 다 됐고요. 이제 밥 먹어. 저는 계곡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. 비가, 여기 하동 쪽은 비가 엄청나게 왔거든요. 근데 이제 잠깐 제가 오늘 이제 눈 뜨고 지금 어떤 상황이 계곡에 벌어졌는지 폭포수가 만들어진 것 같아. 시끄러워갖고 잠을 못 잤어요. 응? 그러니까 폭포수가 만들어졌다는 거죠. 응? 폭포수가. 비가 와요. 이렇게 해가지고 계곡이. 아, 우리 집 여기가 같이 그냥 계곡이 폭포수가 돼버렸어요. 야, 이거 뭐 어떡할 거야? 어떻게? 어? 완전히. 완전히. 완전 폭포수가 됐는데? 아? 와, 무섭다. 비 많이 왔다. 응? 비 많이 와서. 잠깐만. 이렇게 물이 많아가지고 나 여기서 어디서 씻어야 돼? 아이고, 나 몰라. 홍수가 났어요. 홍수가 났어요. 홍수가 났어요. 아,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을까? 아, 여기서 내 아지트가 이렇게 되니까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. 어떡해요? 내가 말이야, 중심에서 지금 있다고. 아, 물 구경이나 하세요. 어떡하겠어요? 어떡하시냐고요? 아유,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. 아, 이거 머이찜, 머이, 머이하고 감자하고 토마토 갖고 왔죠. 너무 깝깝해가지고요. 깝깝하지. 3일째 가는데 지금 약간 비가 그친 건 아니고요. 아직 내리고 있어요.
심할 건데. 장마철에는 따뜻하게 먹어야 돼.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에는 어떤 걸 먹으면 또 뭐 좀 그런 생각을 하니까. 엄청 뜨거워요. 뜨거워. 토마토를 터뜨리면 멀찐의 맛이 좀 새콤한 맛이 나서 그냥 그대로 안 터뜨려 그대로. 다 먹었어요. 아, 씻고 갈게요.
위험하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절대 갈 거예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잘 탈 것 같아요. 일이 많아서 아, 좋은 면도 있어요. 이제 폭포수 물 한번 맞으러 이제 올 거예요. 이제 폭포수 물 맞으러 오려고요. 아, 물 작을 때는 불가하지만 물 많아지니까 폭포수 물 맞으러 와야죠. 가볼게요. 모두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. 이제 오늘은 비가 그칠 거예요. 오후 정도는. 여기 한 대 물렸어요. 아, 빨리 소금. 물린 거 소금 발라야 돼요. 가서. 어서 치료해야죠. 뽀드락지 났잖아요. 모두들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. 신지였습니다. 가볼게요. 같이 그냥 대본이 폭포수가 돼버렸어요. 완전 폭포수가 됐는데? 아, 와, 무섭다. 비 많이 왔다. 응? 아니, 근데, 아니,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? 응? 아니, 좀 적당하게 좀 골고루 내리면 안 돼? 아니, 내릴 때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내리냐고. 나야 뭐 폭포수에서 노니까 좋기야 좋지만, 그래도 혹시나 또 비 피해 당하고 그러면 어떡해요. 저도 지금 벼 상황을 몰라서 마음속에 조금 걱정은 되는데 지금 우리 집이 진흙탕이라서 예, 도로가 포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. 그래서 나갈 때 입구에 위험해서 좀 비그쳐야지 나갈 수 있어요. 아 그래 인생이라는 게 뭐 그래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있냐. 비 오면 비 맞고 응?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오면 잠자는 것이 인생이지.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? 행복하십시오.